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찬송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뭐 누구나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. 학교 다닐 때부터 늘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러면서 자랐지만 저는 시집을 와가지고 더 이렇게 뿌리 깊은 찬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시할머님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? 이렇게 여쭤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말씀하셨었고, 그리고 또시 아버님도 그러셨고, 또시 어머님도 그러셨고, 그래서 저는 또 맏며느리거든요. 그래서 집안에 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내 영혼이 찬송 입어를 불렀는데, 이번에 작년 11월에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소촌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찍다가 한달 정도 아버님 옆에 다행히 이렇게 임종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,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또 부르시는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그리고 입으로 부르시다가도 힘드시면은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려드리고, 이제 기독교인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기운이 없어서 입으로 찬송을 못하더라도, 귀로도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가는 게 기독교인이더라고요.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가족이 같이 그 찬양을 부르고, 또이 찬양을 또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저희 남은 시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께 이렇게 늘 부르시던 찬송이지만 선물같이 또 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.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모든 사람이 누워있을 때할수 있는 게 과연 뭔가. 그건 찬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음악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치유가 되죠. 찬송을 부르면서.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고, 나 스스로에게는 치유가 되고. 그래서, 지금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께 아플수록 찬송을 들으시고, 또, 부르실 힘이 없으시면은 늘 찬송을 켜놓고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면은, 글쎄요, 임종을 앞둔 순간에 뭐 병이 찬송으로 낫진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평온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찬송으로 평온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,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
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